다이슨 스피어, 늘 당신은 알고 있는가? 다이슨 스피어는 1960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 씨에 의해 제창된 가설상의 인공 구조물의 명칭이다. 다이슨 씨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항성의 방출 에너지를 남김없이 활용하기 위해 그 별 자체를 완전히 달걀 껍질처럼 덮고 있는 구조물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다이슨 스피어다. 그런데 별을 빈틈없이 덮어버리면 당연히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한다. 이 축적된 에너지는 열로 되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다이슨 스피어는 전기적 또는 부전기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그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적외선이라고 생각되며, 이로부터 우주 공간의 불규칙한 적외선의 사인을 캐치하여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기대되고 있는 요즘이다. 2015년에 발견된 위복의 다이슨 스피어 KIC-84618-5EA 그 뜻밖의 진상은 그리고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무려 2015년 9월 이것이야말로 다이슨 스피어가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별이 마침내 발견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KIC-84618-5EA 통칭 탑이 별 탑에서 보야잔 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은 지구에서 148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불규칙적으로 빛의 밝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KIC-84618-5EA는 한 번의 감광, 빛의 밝기의 감소에서 밝기가 20% 정도 감소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작용, 더 말하면 외계 생명체의 존재, 나아가서 그 외계 생명체가 KIC-84618-5EA를 덮도록 건조한 다이슨 스피어가 아닐까라는 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이후 약 2년간에 걸쳐서 KIC-84618-5EA의 불규칙적인 큰 빛의 밝기의 흔들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말 이것이 다이슨 스피어인 것인가라는 논의가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상도 말려 들게 되고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얼마 전 드디어 하나의 가설이 발표된 것이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대학의 마리오 스제루키아 씨와 그의 연구팀은 토선과 같은 고리, 링을 동반한 별이 KIC-84618-5EA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일련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있다. 그 토성형 별은 KIC-84618-5EA의 주위를 돌며 스피어 별 본체 스피어의 순서로 빛을 차단하게 되는데 지구에서 관측했을 경우 그 고리가 기울고 있기 때문에 궤도의 위치에 따라 고리가 빛을 차단하는 각도가 변화하여 아무런 규칙도 없이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천문학의 새로운 1페이지를 새기는 발견인가? 또한 스제루키아 씨와 연구팀의 심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그 토성형 별은 그 자체가 고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고리가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흔들림, 이 KIC-84618-5EA 로부터의 빛을 불규칙하게 막고 따라서 흔들림을 더욱 불규칙하게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설명해버리면 실로 싱거운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라고 하는 실로 로맨틱한 이야기는 또 다시 미래로 미뤄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이번 가설은 천문학의 새로운 1페이지를 새기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한다. KIC-84618-5EA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별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해 토성처럼 고리를 동반한 별들의 원시의 모습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낭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매일 진화와 성숙을 이룬 계속 과학이 반드시 언젠가 우주의 신비를 밝혀 우리를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